달콤한 과즙이 팡팡 익사이딩 영암에서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추억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찾아오시면 더욱 새로운 즐거움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LG 헬로비전 호남방송과 함께하는 영암 무화과 축제 축하쇼, 이제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무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평정한 용감한 형제 황민우 민호군의 무대를 끝으로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아,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황민호입니다. 아, 네, 오늘 영암 무화과 축제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혹시 그 영암의 우승희 군수님 계실까요? 가셨어요? 아, 무대 오르기 전에 계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아쉽습니다. 아, 혹시 우리 여러분들 무화과 많이 드셨나요? 네! 오늘 많이 먹어, 이놈아. 저도요? 아, 저는 오늘 먹지 못했어요. 네, 차 안에 제가 무화과를 실어놨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따 가서 먹어보려고 하는데, 무화과가 그 돼지고기를 먹었을 때 그 소화가 안 되면은 무화과가 그렇게 좋대요. 맞나요? 네, 우리 여러분들 영암 무화과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팬클럽 호우주의보 여러분들이 잘 보이네요. 자, 우리 호우주의보 안녕하세요. 네, 영암까지 오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가수님 너무 멋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제가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 활동을 여러 나라에서 활동을 해왔었는데 오늘 여기 영암에서 공연하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박수와 함성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그 다음 곡으로 제가 제 노래를 한 곡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약 1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제가 직접 작사 작곡까지 다한 노래입니다. 제목은 바로 오빠 이고요 지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날 불러 오빠 이름이 뭐예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구만. 여러분 저 물 좀 마셔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 옛날에 이게 잘 됐었는데 요즘에 나이를 먹다 보니까 조금 되네. 아따 말도 혓바닥에 안 굴러가구만. 감사합니다. 아, 저 실물을 보니까 어떠세요? 잘생겼다! 실물을 보니까 좀 괜찮죠? 네! TV는 조금 크게 나오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따 오늘 왜 이렇게 더운 거예요? 날씨가 좀 풀릴 줄 알았더만 아따 벗어버리고 싶구만. 아, 네? 벗으라고? 저 아직 20살이에요. 감사합니다. 아, 이제 다음 곡으로 메들리를 한 곡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메들리 곡 중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도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싸이 강남 스타일 뮤직비디오에 출연을 해서 리틀 싸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됐잖아요.
그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지금 50억을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싸이 형이 몸값이 비싸니까 해외에서 활동하시고 저는 몸값이 조금 싸니까 국내에서도 활동하고 해외에서도 활동하고 그랬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같이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네! 그 뒤쪽 여러분들도 즐길 준비 되셨나요? 네! 자 여러분 그럼 우리 다같이 한번 일어나서 흔들어 볼까요? 자 영암 다같이 일어나 주세요! 네 지금까지 이 자리에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엉덩이가 좀 많이 무겁잖아요. 그래서 일어나서 한번 우리가 흔들어 보면은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자 여러분 다들 일어나시면은 음악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여러분 즐길 준비 되셨나요? 자 오른쪽 여러분들도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자 음악 틀어도 될까요? 자 뮤직 스타트! 감사합니다. 여러분 앵콜이에요? 네! 네 그러기 전에 다시 안전하게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구만. 아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즐거우셨습니까? 네 이렇게 함께 다같이 뛰어놀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 제가 어제 여기 두 다리, 두 종아리를 다쳐가지고 열심히 뛰어놀지 못했는데 그래도 무대 괜찮았나요? 감사합니다. 아 제가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우리 영원 국민 여러분들을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불러도 괜찮을까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절대로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셨어요. 네, 왜냐면 마음은 항상 다 청춘이라고 네, 그렇게 부르면 서운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올해 65세신데 제 동생 민호가 12살 먹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다음 초대 가수를 제가 직접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요즘 전국으로 방송과 공연 전횡무진하고 있고 미스터트롯2 최고의 화제성과 최고의 조회수 1등을 기록한 여러분들의 감성골 다들 누군지 아실까요? 그럼 우리 다같이 하나 둘 셋 하면 민호야라고 불러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민호야!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감성광의 강민호입니다! 오늘 영암 무화과 축제에 저희 형제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혹시 우승이 구승님 어디에 계실까요? 가셨어요? 아이고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린다고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네요. 만약에 보고 계신다면 오늘 저희 형제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와, 근데 오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와버렸단가? 저희 민호민호 형제를 보려고 이렇게 많이 오셨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곡은
제가 이번에 신곡이 나왔습니다. 제목은 바로 팔팔하게 라는 노래고요. 이 노래에는 우리 모든 아버님 어머님 99세까지 건강하게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우리 다같이 팔팔하게 삽시다 라는 아버님 어머님을 위한 노래입니다. 우리 모든 아버님 어머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제가 장구를 너무 열심히 쳤더니 아 너무 힘드네요. 물 좀 마셔도 될까요? 예, 나입니다. 나입니다. 맛있다. 멋있다. 멋있다. 오늘 여기 영암에서 먹으니까 아 물맛이 너무너무 맛있네요. 아니 이게 무화과예요? 아니 제가 무화과를 한 번도 안 먹어봐가지고 아, 조금 신기하게 생겼네요.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확실히 용돈을 받으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네요. 형이랑 맛있는 거 사먹을게요. 아버님 어머님 지금 즐겁게 즐기고 계신가요? 저도 여러분 덕분에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아 여러분 저희 미노미노 형제가 공식 팬카페가 있습니다. 이름은 바로 호우주의보인데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미노미노 호우주의보 팬카페에 많이 가입하셔서 저희 형제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자, 그럼 바로 다음 곡은 바로 제 노래인 울아버지라는 곡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노래는 우리 아버님을 보고 싶은 감정과 애절함,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많이 표현한 곡이라서 이 세상 모든 아버지들께 이 노래를 바쳐주고 싶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울아버지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음악 주세요. 예.
진짜 너무 무서웠었는데 아 지금 옷을 벗으니까 진짜 너무너무 시원하네요. 자 그럼 바로 다음 곡은 여러분들과 함께 즐기기 위해서 메들리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다같이 즐길 준비 되셨나요? 그럼 다같이 소리 질러! 우리 민호 잘하죠? 아, 너 오늘 엄청 힘들지? 물 좀 먹어, 물 좀. 제가 여기 무대에 올라온 이유는요. 여기가 전라도 영암이잖아요. 제 고향이 전라도 광주거든요. 또 옆에 언저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형제가 왔는데 듀엣곡을 안 하고 가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특별히 아 공연장에서 듀엣곡을 잘 안 하지만은 오늘 특별히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무슨 노래죠? 붐 삼촌의 옆집 오빠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듀엣곡 많이 즐겨주세요. 자 가겠습니다. 뮤직 스타트!